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침체를 딛고 드디어 호전되기 시작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로이터는 지난 10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7월부터 9월, 그러니까 3, 4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 GDP가 작년 동기 대비 4.9% 성장을 했고, 이것은 자신들의 여론조사에서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말하자면 시장이 예상했던 4.4%에 비해서 높다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6.3%보다는 좀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3분기의 GDP는 1.3% 성장한 것으로서 2분기의 0.5% 성장보다 높았죠.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인 1%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아니냐라고 볼만한 신호는 중국 정부가 2023년 연간 성장률 목표 5%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시사한다고도 했죠. 반면에 영국의 BBC는 중국 GDP가 2분기에 6.3%, 3분기에 4.9% 증가한 것은 3분기 증가율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작년 2분기 중국 경제는 팬데믹과 상하이에서 도시 상당 부분을 폐쇄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2분기 GDP 성장률이 0.4%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올해 2분기는 같은 기간을 비교하니 기저효과로 금년 데이터가 훨씬 좋아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작년 3분기에는 성장률이 3.9%로 반등했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을 계산할 때는 또 역시 기저효과가 작용을 해서 낮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중국 정부는 언제나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죠. 그래서 중국 국가통계국의 정 라이윈 부국장은 다음 4분기 중국의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4%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 목표인 5%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전혀 무리 있는 그런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UBS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8%에서 5.2%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JP모건도 5%에서 5.2%로 그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경기를 진작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러므로 낙관적인 전망, 낙관적 신호를 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금년 1월에서 8월까지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감세 정책도 했고 수수료 인하, 소위 비용 절감 정책도 실시를 했죠. 세금 환급도 해줬고요. 그래서 그 규모가 1조 1,500억 위안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신화망은 1분기 일정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가 작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고 했고요.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에 비해 0.2%포인트 올라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의 이익은 8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7.2%나 증가를 했다 하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작년의 마이너스로부터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41개 주요 산업 부문 중에 27개 부문의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고, 특히 9월 달 들었으면서는 전기기계, 화학, 전자, 자동차 등 4대 산업이 전체 산업 성장의 60%에 가까운 기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좀 피부에 닿는 예를 들으면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휴대폰 생산량이 10억 9천만 대였고, 이 중 9월달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8%나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분기 31개 성 정부 중에서 28개 성의 산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 20개 성은 상반기에 비교해서 성장률이 늘어나거나 감소폭이 축소되거나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제 중국의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홍콩의 에이시아 타임즈 같은 매체는 흥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런 데이터들은 중국 정부의 노력이 아직 확고한 견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통계학자들이 이 생산자 물가지수 계산 같은 거 할 때 보면 여러 요소를 어떤 식으로 종합하고
분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화법으로 말한다면 지금 발표되고 있는 통계 데이터 믿기가 어렵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월별 수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또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서 무역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가리고 싶었다는 거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홍콩 에이시아 타임즈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상황은 목전에 중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GDP를 활성화하려면 할 일이 많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본 유출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부동산 쪽의 경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출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또 지방의 산업이 조금 회복이 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부동산 쪽의 본격적인 회복 없이는 경기 지표의 개선은 그렇게 공고한 신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IMF도 최근 중국에 관한 보고서에서 부동산 위기와 글로벌 수요 감소를 중국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역풍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차입을 주장하는 성장 모델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금년 들어 첫 9개월 동안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9.1%나 감소를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앤드 뉴질랜드 뱅킹 그룹의 베티 왕은 더 많은 주택 구매자가 지불을 중단하는 사태가 되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기 침체 속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치 레이팅스의 애널리스트 에드 파크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 그리고 GDP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 이것은 글로벌 무역, 원자재 가격, 금융시장 상황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을 했죠.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점점 더 외채를 갚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츠는 중국의 일반 정부 이자 수익률 중앙값이 2022년에 8.3%에서 금년에는 9.5%, 내년에는 10.3%로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커는 그래서 앞으로 실질 금리와 실질 성장률의 차이가 역전이 되게 되면 중국 정부가 정부 부채나 GDP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재정 정책을 긴축할 수밖에 없고 재정 적자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가 무슨 경기 진작책을 하기 위해서 뭐 통합팽창을 한다든가 이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지켜보면 목전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그야말로 혼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달 중국 4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기도 하죠. 반면에 2, 3선 도시의 주택가격은 더 하락하고 있고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4개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은 지난달에는 0.2% 하락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기축주택의 경우에는 9월달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넓혀서 보면 70개 중대형 도시의 신규 및 중고주택 가격은 지난 9월달 하락세가 확대돼서 전월 대비 0.3% 하락에서 0.5% 하락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이와 같으니까 중국의 금융당국은 최소 계약금 비율도 낮춰주고 또 은행이 기존의 모기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도시들은 더 많은 주택 구매자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계약금도 조금 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했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각 지방에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을 핍에도 불구하고 2, 3선 도시의 경우에는 9월에도 반등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0개 도시 기준으로 볼 때 45개 도시에서 신규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을 했고 67개 도시에서 기축주택의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3선 도시, 4선 도시는 4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판매량 기준으로 볼 때 신규 주택 재고를 소진하려면
24개월이 소요될 걸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을 하나도 안 지어도 지금 지어놓고 있는 새 주택, 아직 안 팔린 주택이 다 팔려나가는 데까지는 꼬박 2년이 걸릴 거라는 뜻입니다. 1선 도시 4곳은 14개월 걸릴 거라고 했고요. 2선 도시의 경우는 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니 가릴 수도 없죠. 정라유인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아직 조정 단계에 있고 중국 정부가 내고 있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단기간 내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의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중국의 경우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일본의 산케이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5일에 사실상 정책금리라고 생각이 되는 LPR을 연 3.5%로 동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세 달 연속 동결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수밖에 별 뾰족한 수단이 없듯이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도 금리 동결 외에 별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인민은행은 소비와 산업생산은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달러와의 금리차가 큰 만큼 위안화 약세가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어서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되는 지준율도 연 1.5%로 동결을 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민은행으로서는 앞으로도 경기가 계속 좋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어떤 정책수단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게 산케이의 분석입니다. 인민은행에 최근 취임한 판공성 총재는 인민은행은 금융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촉진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정책 주 목적이 실질 대출 금리를 인하시키고 기업과 개인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도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이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에는 의문이 없죠. 문제는 이것이 모두 단기적인 대응요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해를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거시적 그리고 국가 전략적 목표를 고려해 볼 때 이런 부동산 경기 부양 쪽을 가리키는 정책은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꾸로 두 가지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장기 보장형 임대주택 사업이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 들려오는 재산세 관련 뉴스입니다. 신화사는 지난 9월에 중국의 주택도시농촌개발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204만 채의 보장성 임대주택 프로젝트 건설을 해온 것이 72%가 완료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가열찬 건설을 하고 있다고 했죠.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총 508만 채의 보장성 임대주택을 전국적으로 건설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5,200억 위안 이상의 투자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1,5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뉴스는 지금 한국에서 별로 그 보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대규모로 보장성 임대주택, 즉 적은 비용만 내고 오랫동안 적은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주택, 이것을 중국 정부가 대규모로 시장에 공급을 하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까요? 다시 말해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특히 중국의 많은 사회 초년생들, 이 사람들의 경우는 부모 집을 떠나서 도시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취업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집을 구하기는 더욱 어렵고요. 이렇게 이들에 대한 저가의 임대주택을 국가가 대규모로 공급을 해서 이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중국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 자체는 활성화하겠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이 재산세죠. 중국에는 재산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죠. 빈부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세월 동안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사업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죠.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에 재산세를 도입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이 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도 좀 충당하고 가난한 서민들의 주택 문제에도 좀 도움을 주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고 있는 공동부유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 3년 전이죠? 시진핑 주석이 이 재산세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재산세를 도입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거국적인 반대를 받았죠. 그 반대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한 사람이 한정, 지금의 부주석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또다시 도입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 이유는 지금 중국이 경제가 엉망이고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 세계가 난리 부르스인데 여기에다가 재산세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된다. 이렇게 전면적인 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재산세 도입을 시도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중국 정부의 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펼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금 엿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의 정책의 우선순위는 지금 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탈이다. 이쪽에 있지 아니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 내가 집을 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월세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쪽에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이런저런 부양책이 나온다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폭락을 원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 쪽이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쪽을 그렇게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서민들에게 쉽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쪽이 지금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주식 투자하는 분들로부터 왕왕 중국의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막 또 올라가도록 집값이 막 올라가도록 이런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